안녕하세요. 애플 얘기 좀 해볼게요. 애플이 또 어제 역사적 최고가를 좀 찍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애플만큼, 마이크로소프트만큼, 그리고 페이스북만큼. 여하튼 패망 있죠? 패망,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자, 애플. 요런 기사가 있어요. 자, 애플이 지금 버핏 회사죠. 버크셔 해스웨이 그이 포트폴리오의 43%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요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버핏이 주식을 더 샀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요걸 보면은 지금 381.37에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쭉한 3년치 차트인데,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지난 3월인가요? 그 주주들한테 그 보낸 뭐죠? 레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 쭉 나열돼 있고, 여기에 애플이 있어요. 애플이 애플 전체 5.7%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언제죠? 뭐야? 항공주들 팔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델타 이런 게좀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없겠죠. 웰스파고도 확 줄였고, 그쵸?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요게 이제 차트예요. 애플하고 버크셔. 네, 빨간색은 버크셔예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여기서 기사 내용이 애플이 버크셔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애플을 사지 말고 버크셔를 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또 애플은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버크셔는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애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 여기가 43%니까는 나머지 57%는 언더퍼포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조금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상세가 돼갖고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43% 얘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5.7%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애플 가치가 이만큼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포트가 한21% 하던 게 43%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바스켓을 좀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보통 위험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뭐 20%는 A, 또 20%는 뭐 B 이런 식으로 좀 균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리밸런싱. 자, 이게 뭐냐? 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식을 이건 빼고 이건 넣고, 물론 그런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는 주 원인이 뭐냐? 자, 애플처럼 이렇게 확 평가 가치가 확 오르면은 여기에 20%가 어떻게 됐어요? 40%가 되고 나머진 줄거 아닙니까? 그쵸? 그만큼 뭐 여기는 뭐 15%, 15%, 15%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쏠리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를 다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단순한 거는 많이 오르는 거를 팔아갖고 조금 줄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여기 주식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미 갖고 있는 걸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리밸런싱이 된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제 생각에는 버핏 철학을 이제 갖고 있다면은 버핏이 계속 이거를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이제 종목들 보면은 여기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애플을 좀팔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올랐다 와 하고 야 그러면 나 사야 하나 이게 아니고 구조를 한번 잘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레터에 있었던 내용 중 자기가 버핏 자체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찾는다. 하나는 good earnings, good returns. 하여튼 뭐 투자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벌어들인 그 수익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they must run by able and honest managers. 아, 이거는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경영진에 대해서 이 경영진이 진짜 제대로 진실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걸좀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ey must be available at a sensible price.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주가가. 자, 제가 예전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에 여기 순서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거다. 그러니까 이게 버핏이 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항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사를 볼때그 경영진 안 보잖아요. 그냥 주가만 보고 아 이거 사야겠다 이게 아니고 경영진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버핏이 애플을 이제 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애플은 아니 그 버핏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못 샀다, 안 샀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는 애플의 기술을 아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버핏이 애플을 담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요렇게 지금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면은 애플도 현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애플은 또 현금을 놔두고 자기네 회사 가치를 이용해 갖고 돈 차입을 해요. 저리로 차입을 해서 뭘 해요? Share buyback.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래서 버핏은 이런 걸 굉장히 좀 좋게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도이치뱅크 쪽에서 TP, 그러니까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380에서 400불로 올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6월 초에 도치뱅크가 320불에서 360불에서 380불에서 다시 400불까지 계속 좀 올렸어요. 타겟 프라이스에.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좀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주가가 좀 과열된 건가? 왜냐면 지금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를 아예 그냥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예 쫓아가는 지금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381불인데 어디 있어요? 어? 381불인데 이제 사야 하나요?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뭐 이게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가격은 모르겠지만은 요거를 한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비싸다고 생각되나요? 비싸다고 생각되면 안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저렴하다고 생각하나요? 0. 네. 하면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된다면은 그거는 아직은 애플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걸 사야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주가가 이 정도인데 내가 사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일단은 듀 딜리전스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좀더 고민하신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래요. 여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애플 주가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지금 신규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매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 아이폰을 살 것인가? 그게 하나의 퀘스천막이 있어요. 왜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실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7월 말이면은 그 부양책 명목으로 매주 받는 뭐 1,200불인가요? 그 돈이 이제 끊겨요. 그래서 이게 연장이 돼야 하는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한 3주 정도는 봐야 돼요. 근데 7월 말이면 이게 끝나요. 그리고 이게 연장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이제 확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소비 절벽이 온다. 요런 게좀 있습니다. 7월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그 다운스크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폰을 그쵸? 쭉 쓰는 거예요. 계속 사요. 이렇게 되면 또 신규 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애플은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출시하겠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요. 뭐 이때는 신규 맥을 출시하고 이때는 뭐 아이패드 출시하고 아이폰을 출시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에 크게 지금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애플 주가도 물론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뭐이 애플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요 부분이 앞으로 애플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성공 여부예요, 성공 여부. 성공 여부. 자, iOS 14가요, 이제 신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애플 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운영체제. 근데 iOS 14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갖고, 지난번 애플 관련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게 그 안드로이드 영역을 이제 침범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은 몇 개월 전에 아이폰 SE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폰들 중고가 시장을 공략을 했어요. SE로. iOS로 일단은 안드로이드 전체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드로이드에 있던 기능들이 이제 iOS 14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 있냐면은,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앱에 들어있는 트래킹, 추적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유저가 승인을 해줘야 이제 앱에 뭐 광고나 이런 게 추적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iOS 14에 이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광고주들이나 반발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앱을 만드는 사람들도 광고 수입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앱 안에서 한 일불 추가하면 그래. 뭐 광고나 이런 걸다 없애는 기능을 더 구입을 하도록 막 유도하겠죠. 앱을 통해서 앱에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불만 내면 앱 이것도 없어지고 보너스로 뭐도 더 줄게 하면서 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들은 점점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애플은 어떻게 돼요? 애플은요 일불짜리를 유저가 사면은 여기 개발자가 있고 애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플은 30%, 개발자는 70% 이렇게 수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프라이버시 부분이 이제 iOS 14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앱이 뭘 하겠다 하면은 이제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팝업창이 떠갖고 내가 승인 거절하면은 이제 승인하면은 광고주들도 해피하겠지만 대부분 거절하겠죠. 내가 뭐 하는 걸 남이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싫잖아요. 거절해요. 그러면 앱 개발자들은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하니까 그럼 요걸 막 꼬실 거예요. 이걸로 이걸 좀 낮추든지 일불 내면 이제 모든 걸다 쓰게끔 해줄게. 그러면은 애플은 요런 데서도 매출이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차트를 좀 한번 보자고요. 자, 차트가 이제 3년치인데 떨어졌던 때가 어디예요? 여기 2019년 초예요. 여기 그쵸? 여기 컸고 여기도 좀 컸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자 여긴 뭐예요? 여기가 애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있으니까 애플 아이폰이 좀덜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수직 하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바이 기회가 있었어요. 매수 기회. 그다음에 가다가 요때도 한번 출렁했어요. 근데 요때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5월, 6월, 7월 달 쪽인데, 요때는 아마 전체 시장이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플 때문에 뭐가 된게 아니고, 요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함께 떨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COVID-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확 빠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 여기 200불을 가지도 않았어요. 못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뭐 해도 200불은 지켜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200불 이하에 내가 매수한 사람들은 그래도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보면은. 근데 이걸 볼 때. 자, COVID-19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지금 이벤트였어요. 그럼 이게 없었다고 보자고요, 이게. 그러면요. 원래 이게 다시 다른 색깔. 원래
이렇게 가던 종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던 종목인데, 지금, COVID-19이 살짝, 이렇게 무너뜨렸었어요. 서플라이 체인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이제 공장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하냐 마냐 하면서. 그런데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높은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근데 이거 항상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듀딜리전스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뭐 400불이 넘느냐 안 넘느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도치뱅크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이 사람이 저보다는 100만 배 똑똑하니까 400불을 찍고 넘어가겠죠. 그쵸? 찍고 다시 내려올 거냐. 뭐 왔다 갔다 하겠죠. 400불. 근데 제가 어제 아마존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한번 보인 그 가격대.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200불대.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존은 또 지금 얼마예요? 3000불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어제 넷플릭스가 500불대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이런 상징성이 딱 한번 보이게 되면은 이게 잠시 무너지더라도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마존 영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요걸 보실 때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올렸고 원래는 오늘 안 올리려고 했어요. 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